속담은 아우 앞에선 입도 촉 하지 말랜 하는 말이 있죠. 옛날에 식객집 식객 허연한 다음엔 그 할머니가 이제 어망신데 요 반들 식객반 태우라 허여그네 말을 건나. 식객이 뭐예요? 식객은 한 거는 제사라행 한다. 아, 어. 제사? 제사는 알죠. 예. 응. 그 조상님들 신디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절하고, 그 다음은 이제 음식 이제 올리고 가영. 그거 다 식객 끝나면, 네. 이젠 식객반영하여 그네. 요만한 차롱에. 차롱? 응. 요만한 차롱에, 이제, 요 지금 말로면은 차롱은. 이렇게 식판 같은. 그렇지. 아. 응. 그거 옛날에는 대낭으로 짠 이제, 그걸 차롱에 하는데, 그런 차롱에. 네. 이제 떡도 넣고, 그 다음은, 괴기도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덕색이전도 넣고. 덕색이전이요? 응. 덕색이전에는 한 거는 요새 말로 계란. 계란? 계란 영치진 거. 아, 계란? 계란 후라이? 그렇지, 계란 후라이. 계란 아. 후라이, 뭐, 하여간 그 전을 영 덕색이전 지진 거 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 덕색이전은 할망 하르방들, 이 우떠른들 신드백인 그거는 안해질 안해죠. 무상원은 막 귀하여 분하네. 아, 옛날에는 달걀이 귀했어요? 그럼. 경우에 그네 이젠 그런 그 식객반을 차롱에 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역집, 알력집, 동착집, 이젠 또 진 올레 한 그 올레의 집이 골로로 이렇게 이제 노노랭한다. 경험에는 이제는 우리 현재 어망신데 그거를 널루랭 영어영 이제 널루는데 하도 그 허설 좀 예, 부해난 그 집, 헌 집이 있으나네 그 집은 영 걸러동 그 집은 빠동 이젠 널루랭 허여보니까 네. 이제는 뒷영날은 그 아이가 식계떡 들르고 식계 그 떡 허연한 거 들러가지고 이젠 놀이터에 나오는 거야. 네. 옛날 놀이터는 멀방에 여행하여 그네 이제 또로 놀이터가 있어. 아. 그 놀이터에 나오면은 이제는 우리 현지 뭐 개똥이 멀똥이 막들 이젠 하영들 못 아치면은 그러면은 어 너 왔으면은 이제는 야 너네 식계 반단 태화신안에 너네 식게 이제 그 똥 먹은데야 영영은 이제는 걷는디 헌 나이만 안 먹은 거야. 안 먹었어요? 응. 그거는 어제 그 집이는 식게 반을 이제 빠본 거야. 이제 그 뒤만 똘라버려서. 빼버렸어요? 그렇지. 야 이 똘라보니까 그 말을 이젠 들은 그 이 아이가 어멍신디간 과라본 거야. 응? 우리 집만 똘라버렸다고. 큰일 났다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아이 어머니 어떤 거였겠어? 화났어요. 그렇지. 화나가지고 이젠 그냥 돌려가가지고 응? 왜 우리 이제 응? 그렇지. 응? 그처럼 우리를 내밀 수 있을까? 맞아. 어. 경험은 그냥 문 발로 팡 차더네 그냥 어? 용심나네 이젠 가버렸거든. 경험이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서는 함부로 함부로 말을 허용은 말을 하면 어떤 돼요? 안 돼요. 어떤 막 싸우게 돼요. 그렇지. 그거를 제주도 말로 소돌이 난다 하는 말이 있어. 소돌이 난다가 싸움이 난다. 경의해 가지고 이제는 좋은 일을 허영도 구저지게 되는 그러한
속담에서 네. 아우 앞에선 입도 총 말라 하는 말이 선하죠 하는 거예요. 아. 알아줄 거냐? 네.